곡성 읍내가 요즘 예술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갤러리가 들어서고 볼거리도 많아졌는데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관광지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곡성 여행길,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곡성에 놀러 갈 때 주로 역 근처 그 기찰 마을로 많이들 가거든요. 네. 근데 읍내에도 볼거리가 많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곡성읍 중앙로 107번지의 작은 갤러리가 최근 오픈을 했습니다. 폐상가를 리모델링한 공간인데요. 작은 미술관 갤러리 107에서 곡성에서의 느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기획 초대전으로 정춘표 작가의 미몽전이 지금 한창인데요. 작품을 통해 새는 생존을 위해 비행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정춘표 작가의 새는 그런 존재다라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가을 기획 초대전으로 함께 다녀보는 것도 좋겠죠. 갤러리 보러 간 김에 골목골목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걷는 재미가 있는 골목길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읍내 25번지 일대의 추억의 골목, 바로 감성충전길입니다. 키 작은 돌담에서부터 옹기종기 오래된 벽화벽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다른 벽화마을하고 다르게 벽화라기보다는 설치 작품이라 할 정도로 아주 입체적인데요. 곳곳이 포토존이 되어집니다. 또 기차마을답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도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섬진강 천문대에서 바라본 별자리, 여기에 또 감성 가득한 글귀까지 함께하는데요. 옛 추억을 소환하기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 섬진강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네. 거기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의 운행 구간이 겹쳐서 탑승 시간과 운행 횟수 등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에서 출발해 가정역까지 운행이 되고요. 레일바이크는 가정역에서 이정역으로 운행돼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레일바이크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 왕복 3km 거리로 오르막 구간에는 견인장치로 해서 힘들지 않게 다녀볼 수 있는데요. 이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가을바람을 타고 운동하기에 딱 좋은 코스죠. 네, 이 기차마을의 볼거리 중에 하나가 뚝방 마켓인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운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언제까지 운영이 되나요? 네, 강바람이 불어오는 토요일 곡성천 뚝방길을 따라서 뚝방 마켓이 열렸는데요. 사시사철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만든 먹거리도 아주 풍성하고요. 그리고 또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들까지 다양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예쁜 실내화를 구매했는데요.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네. 또 선착순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행이 되고요. 올해는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까지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읍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특색 있는 갤러리가 곡성에 있잖아요. 네.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곡성 목사동면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123 박물관과 김갑진 갤러리입니다. 123 박물관의 일은 30년간 전국의 중앙과 그리고 또 지역 신문들을 모아둔 자료실이 한가득하고요. 이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릭터의 피규어가 한가득합니다. 또 삶은 근현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했고요. 여기에 멋진 피규어에 저도 넋을 잃고 봤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네. 또 갤러리에선 또 김갑진 작가의 작품까지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도 가능한데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20명 이하까지 단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워진 곡성의 예술길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